안녕하세요.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황현정, 이지민입니다. 네, 3월 둘째 주 글로벌 주식 그리고 ETF 뉴스 다시 보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키워드 4개 먼저 소개해드리자면 ESG, 클린에너지, 사이버보안, 그리고 상장 관련 기사들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가장 제 이목을 사로잡는 거는 다름 아닌 상장이라는 키워드인데요. 혹시 현정 씨 이번 주에 어떠한 기업들이 상장되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어제는 한국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로블록스라는 메타버스 게임 업체도 상장을 했는데요. 제가 소개할 종목은 로블록스고 조금 있다가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민 씨가 로블록스 주주라고 하던데 어떤가요? 그 글로벌 팀으로서 이제 화제가 되는 종목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몸소 체험을 좀 해보려고 몇 명의 정찰병을 보냈는데 네, 그 너무 핫해서 고점에 진입해가지고 그 이상의 얘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번째 상장 기사 소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제가 준비한 기사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이제 증권거래위원회가 기후 및 ESG 관련 태스크포스를 창설했다는 기사입니다. 4일 현지 시간으로 4일 SEC가 ESG 및 기후 관련 투자 및 정보 공개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에 대응하여 기후 및 ESG 이슈와 관련된 집행을 진행하는 태스크포스 팀을 창설했습니다. ETF 팀은 먼저 사전에 ESG 관련 문제를 판별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개발하고 발행사의 기후 리스크 공개에 존재하는 정보 간의 격차 혹은 잘못된 진술들을 판별하는 등 시장 감독 및 투자자 보호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에도 SEC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상장 기업의 투자 위험 정보 공시 규정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시장 내 ESG 인기를 다시 한번 실감케 한 바 있습니다. 네, 공시 규정이 어떻게 개편된 건가요?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의 투자 위험 공시를 폭넓게 재검토하겠다고 SEC에서 언급을 하였고 10년 이상 된 지침을 현대화해서 공개 항목을 확대하고 평가 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그리고 이러한 ESG 인기를 반증하듯이 최근 ESG ETF들과 관련된 호재가 조금씩 발표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지난 10일 ESG 관련 평가 지표가 우수한 국내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KB 자산운용의 KB스타 ESG 사회 책임 투자 ETF가 순자산 3천억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순자산 1천억 원을 넘어선 지 약 두 달여 만에 그 규모가 3배로 늘어난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민 씨가 한국에 상장된 ETF를 소개해 주시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KB스타 ETF는 어떤 종목인가요? KB자산운용의 그 ETF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해당 ETF는 한국거래소가 산출하는 KRX ESG 사회책임 경영지수의 성과를 따라가도록 설계한 상품이고요.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100여 개 종목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B자산운용에 따르면 이 ETF의 투자 포인트는 첫 번째, 정부 정책에 따라 연기금 등의 사회적 책임 투자 확대 전망으로 투자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두 번째, 그리고 ESG 요소 중 사회 책임에 포커스된 상품으로 사회적 책임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보유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12일 기준으로 구성 종목을 살펴보았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현대차, 기아차와 같은 국내 대기업들이 상위 종목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약 3,045억 원이었고 11일 기준으로 종가는 13,685원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준비한 기사도 앞서 말씀드린 ESG 이슈와 이어지는 클린 에너지 ETF들에 대한 소식입니다. 네, 클린 에너지 ETF가 지난해 정말 많이 급등했는데 저도 이걸 보면서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었거든요. 작년에는 어떤 이슈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른 건가요? 클린 에너지 ETF들이 특히 지난해를 기점으로 주가가 고공행진을 했었는데요. 그 이면에는 먼저 글로벌 각국 정부들이 친환경에 우호적인 정책과 공약들을 지속적으로 내세웠던 점, 그리고 다음으로 투자업계의 큰 손인 주요 국부 펀드들과 연기금들이 ESG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금융시장 내 ESG 투자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크게 성장한 것, 그리고 세 번째로 밀레니얼 세대의 ESG 투자 가속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그럼 최근에는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나요? 아직도 고공행진 중인가요?
아쉽게도 지금 조금 살펴봐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먼저 최근에 이제 국채금리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등과 함께 증시가 조정받으면서 성장주와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굉장히 강력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클린에너지 ETF들도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난달 텍사스 정전 사태의 주된 원인으로 높은 풍력 발전 비중 등이 이제 지목된 점도 클린 에너지 업종의 하락을 유발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유가 상승, 경기 부양책 가결 등과 같은 이슈들로 다시 한번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먼저 3월 10일 마켓워치의 클린 에너지 관련 기사에 따르면 지금이 적절한 클린 에너지 ETF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다고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비록 현재 투자자들에게 잠시 외면받고 있지만 급속도로 상승하던 유가로 인해 상대적으로 이제 저렴하고 각국 정부의 지지를 받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가 소비자들을 다시 불러들일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는 점을 바로 그 이유로 손꼽았습니다. 이 외에도 현지 시간으로 11일 바이든 대통령이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경기 부양책에 서명하면서 친환경 및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 상승이 클린 에너지 ETF 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부양책 서명 소식 이후에 대표적인 클린 에너지 ETF인 ICLN, TAN, QCLN이 각각 6.3%, 9.3%, 6.96%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클린 에너지 ETF 소개 부탁드립니다. 앞서 소개한 세 개의 ETF 중에 가장 큰 등락률을 보인 이제 TAN ETF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TAN ETF는 글로벌 태양광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친환경 ETF로 태양광 발전 사업이 주력 매출처인 기업들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베스코 자산운용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미국, 중국, 스페인, 독일, 노르웨이 등 다양한 선진국 태양광 업체에 골고루 분산시켜서 투자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3월 10일 기준으로 구성 종목을 살펴보았을 때 마이크로 인버터 전문기업 인페이즈 에너지, 태양광 인버터 기업 솔라엣지, 다결정 단결정 폴리실리콘 생산 전문기업 GCL 폴리에너지, 가정용 태양광 공급기업 썬런, 폴리실리콘 생산기업 닥초뉴에너지 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률도 6개월 1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각각 87.3%, 272%라는 큰 상승률 보이고 있었고 이제 전일 기준 시가총액 37.5억, 운용보수 0.69%, 로 집계되어 있었습니다. 네, 장표에서 눈에 띄는 사진이 있는데 저건 어떤 이슈 관련된 사진인가요? ESG 및 친환경 투자에 대한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데피앙스 ETF에서 이제 최근에 미국 최초로 수소 테마 ETF HDRO ETF를 론칭했습니다. HDRO는 수소 기반의 에너지 원료 그리고 에너지 원료나 연료 기술 관련 글로벌 기업 25곳에 투자를 제공하고 있는 ETF고요. 운용 수수료는 0.3% 수준으로 매겨져 있습니다. 참고로 데피앙스 ETF CEO의 발언에 따르면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채택이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수소의 역할이 산업 내에서 점차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그 기대에 따라 출시한 ETF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성 종목으로는 액화수소 공급기업 플러그파워, 천연가스 및 바이오가스 연료 전지기업 퓨얼셀 에너지, 양성자 교환 막연료 전지 제품의 개발과 제조 전문기업인 발라드 파워 시스템즈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가 준비한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 이제 현정 씨와 함께 미국 이슈 점검하러 가겠습니다. 네, 지민 씨가 준비한 ETF 기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준비한 두 가지 종목의 기사인데요. 첫 번째는 사이버 보안 내용입니다. 이번 주 초 기사에 따르면 미국의 IT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가 해커 조직으로부터 이메일 시스템을 공격받았다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이번 해킹으로 3만 개가 넘는 미국의 정부기관과 기업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리고 무려 25만 개의 계정의 보안이 뚫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 기사에 따르면 해커 단체가 마이크로소프트 서버의 취약점을 공략해서 이메일 계정에 악성 코드를 심은 후 정보를 유출했다는 내용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범행을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해커 집단인 하프늄이 주도했다고 밝혔는데 해당 조직이 중국 정부와 연계된 내용이 나오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해킹 사례는 작년에도 꾸준히 있었지 않았나요?
네, 작년에도 미국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었는데요. 작년 12월 러시아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커 조직이 미 연방 정부기관에 침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트워크 감시업체 솔라윈즈의 소프트웨어가 해킹을 당했고 이를 통해서 미국 국토안보부, 국무부, 재무부를 포함해서 IT 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도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혹시 어떻게 되었나요? 네, 정말 짧은 기간 동안 해커 공격이 두 번이나 발생했고 두 번 다 보안 결함으로 뚫리게 되었는데요. 미국을 대표하는 IT 회사인 서버까지 뚫리게 되면서 정보기관과 국가안보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장관인 제이크 설리번은 긴급 공지문을 통해서 추가 감염에 백악관 국가안보장관인 제이크 설리번은 긴급 공지문을 통해서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패치 프로그램을 서둘러 설치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보안을 강화할지 좀 더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통해서 IT 그리고 사이버 시큐리티 기업들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사이버 보안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공부를 해서 다음번에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지민 씨가 정말 기대했던 상장 관련 내용입니다. 신나네요. 네. 이제 상반기 최대 IPO 상장이라고 핫했던 메타버스 게임 업체 로블록스 상장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블록스는 전 세계 이용자 1억 5천만 명, 그리고 월 이용자 수 1억 명을 보유한 게임 업체인데요. 미국의 만 9세에서 12세 어린이의 3분의 2가 로블록스를 플레이한다고 집계될 만큼 초통령 게임 플랫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로블록스는 현지 시간 3월 10일 수요일 뉴욕에 로블록스는 현지 시간 3월 10일 수요일 뉴욕 증시에 상장했습니다. 혹시 상장 첫날 상황은 어땠었나요? 네, 로블록스는 이미 상장 전부터 정말 엄청난 인기로 화제거리가 되었었는데요. 뉴욕 증시 상장 첫날 기준가 $45에서 54%나 폭등을 하며 69.5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상장 이틀 날인 어제도 6.3% 상승할 모습을 보였는데요. 상장 첫날 기준으로 시총이 무려 380억 달러, 하나로 약 43조 원을 상회했다고 합니다. 또 흥미로운 점은 아크 인베스트가 50만 주 이상을 매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현정씨 설명만 들었는데도 제가 왜 고점에 진입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로블록스가 도대체 왜 인기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다른 게임 회사들이랑 뭔가 좀 차별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로블록스는 메타버스 게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혹시 지민 씨 메타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제가 아는 버스엔 없는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아 너무 웃겨. 아 거기서 같이 내가 바로 이어서 할게. 네, 메타버스는 초월한다는 뜻의 메타와 우주, 가상 세계라는 뜻의 유니버스를 합친 단어입니다. 나를 대표하는 아바타가 디지털 가상 세계 안에서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현실과 가상 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요. 로블록스는 다른 게임사들과 다르게 좀 정형화된 게임이 아닌 유저들이 직접 게임을 개발하고 아이템들을 만들어서 유료로 판매할 수 있는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게임들만 해도 5천만 개가 넘는다고 할 만큼 정말 많은 게임들이 플레이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게임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좀 자유로운 방법으로 플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상상하시면 영화 레디 플레이 원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로벅스라는 사이버 화폐로 게임 안에서 판매와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나중에는 이 로벅스를 실제 현금으로도 환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1,250명의 게임 개발자들이 최소 1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집계될 만큼 유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로블록스나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더 자세한 내용은 이번 키움증권 채널에 최근 로블록스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아마존 프레시 매장 내용 기억하시나요? 네, 너무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존이 어제자 기준 기사 네, 어제 나온 기사에 따르면 아마존이 아마존 프레시 매장 28개를 추가 오픈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 내용 팔로우업 하면서 다음에는 더 좋은 소식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제가 준비한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더 흥미로운 기사와 ETF 내용으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 다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